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권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가톨릭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방금 저를 뭐라고 소개를 했나요? 네, 입학사정관이라고 소개를 했죠.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계속 마주하고 부딪히게 될 그런 직업일 겁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입학사정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입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지원하게 되면 그 학생부나 기타 재반 사항의 서류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 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오해 하나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이기 때문에 가톨릭을 믿는 학생들만 유리한 건 아니냐, 성당에 다니는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내 불교 동아리도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저희는 금정구에 있습니다. 부산대의 위치는 많이 알고 계신데 우리 학교의 위치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사이를 두고 부산대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반대편 쪽에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번 스쿨버스로 부산대까지도 이동을 하고 또 종합버스 터미널까지도 이동하기 때문에 통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교 소개입니다. 저희는 메리노르 수녀병원으로서 간호대학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금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대학교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 등급을 매겨서 아주 못하고 있는 학교들은 폐교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들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 첫 번째 평가가 2015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 그래서 우리 대학도 어떤 등급을 받을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가장 높은 등급을 우리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럼 우리 학교 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어떤 대학교들이 또 최고 등급을 받았을까요?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대학교 말고는 하나도 A등급을 받은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좀 열심히 해왔다,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최고 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이 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굉장히 튼실하고 건실하게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학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이념 진리 사랑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잘 귀에 와닿지 않는 이런 교육이, 각 대학교들의 교육이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면접이나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 이념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다 보니까 진리, 사랑, 그리고 봉사의 핵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복지가 들어가는 학과들이 세 개나 있습니다. 노인복지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성당이나 종교 이런 것 쪽에서는 봉사가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정받는 이제 복지학과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학령 인구,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반면에 의료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평균 수명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노인복지보건학과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인구는 그 비중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학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관련 전문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IT 관련 학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정보공학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의 활용,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유능한 인재 직원들 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학과나 유통 마케팅학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곳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호학과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상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4년제 사립대학 최초의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그때 졸업생들이 전국에서 지금 고위직의 간호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 국가고시가 5년 연속으로 100% 합격이기 때문에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도 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간호사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방금 설명드린 노인복지보건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망해지는 학과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임상병리학과. 최근에 이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인식,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죠. 뭐 때문일까요? 네,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체열을 하는 피를 뽑고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병리를 설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사 또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임상병리사라고 합니다. 이 임상병리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임상병리학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동안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자, 그리고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여기에도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팀 등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연봉 또는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4년제 방사선학과를 나와야지만 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방사선사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방사선 촬영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것들을 방사선을 쬐서 어떻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기공학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치위생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해주거나 이렇게 치아에 관련된 이렇게 청소 이런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지에서는 이러한 치기공사를 굉장히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받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기공학과에서도 매년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해외로 취업을 고연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경영학과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 행정사, 그 다음에 의료보험사 등의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또는 보험공단 등에 취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언어청각치료학과입니다. 언어재활사 및 청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특수학교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잘 들리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노인도 있지만 이렇게 언어나 듣는 게 발달이 장애가 좀 있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센터에서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하고 싶다, 그런 게 적성에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 학과에 와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학과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또 중요해졌어요. 뭐 아파트가 무너진다거나 공장에서 누가 추락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기업에서 이렇게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안전관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법률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엄격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인데 300명 이상이 되면 그 기업에는 반드시 안전 관련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는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성적에 맞춰서 안전보건학과에 들어왔는데 막상 졸업을 할 때는 굉장히 고연봉의 좋은 직업, 우러러보는 직업, 기업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방재학과입니다. 이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사의 채용은 점차 증가되고 있죠. 이제 소방관들의 희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크게 나오면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소방관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점차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년제 대학의 소방방재학과 우리 학과를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방관이 되려면 5과목을 쳐야 되는데 저희는 특채로 3과목만 치면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시면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소방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자,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그에 이제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학과입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취업에 특화된 경영인이 이렇게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중대형 기업의 경영 전문가 또는 은행, 증권회사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학과입니다. 유통 및 물류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무역회사나 마케팅 리서치, 컨설턴트 회사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일반적으로 흔한 사회복지학과지만 우리는 가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굉장히 더 잘하겠구나, 교육인형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학교들도 물론 잘하겠지만 가톨릭 대학교는 뭔가 특별한 사회복지를 더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의 학문이 융합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역량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및 상담심리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들어가는 학과들은 졸업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다 따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융합.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발명된 이런 모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새롭게 발명되는 것보다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거기에 발맞춰서 융합 전공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자랑을 더 하자면 부산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1등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약 60% 정도는 등록금에서 이제 장학금으로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몇 퍼센트가 아니라 1인당 평균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 진리, 사랑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4년제 대학 중 6년 연속 1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도 계속 1등이다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이제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등급이 조금 내려가서 그냥
2년 연속 1위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70% 이상 되는 대학이 몇 군데가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부산은 유일하게 저희 대학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부 고3 학부모 또는 고3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무엇과 무슨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까요? 수시랑 정시로 선발하죠. 그렇죠? 정시는 무엇으로만 선발합니까? 오로지 수능으로만 선발하죠.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이러한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능만 이 공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학교 공부에서는 뭐 미술, 도덕, 뭐 여러 가지 수능이 안 들어가는 과목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타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조금 더 정상화하고 좀 더 인재를 미래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였죠. 자, 학생부 종합에서 수시 모집에서는 또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뉩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능 성적이 아니라 어떤 성적을 보고 학교에서 선발을 하죠? 오로지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이게 학교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역시나 내신도 성적입니다. 성적. 뭐 선생님의 평가나 뭐 출결 사항이나 책을 얼마나 읽었거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내가 내신만 잘 받은 상태면 그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전인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평가나 출결 사항이나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거나 동아리 활동이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학생을 선발해보자 라고 나타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정시 모집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을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명이 합격이다.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합격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버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도 이 학생부 종합, 이 학생이 선생님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컴퓨터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너희가 이 서류를 읽어보고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아니면은 너희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잘 적응을 못할 학생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채용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한 뭐일까요? 입학 사정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들을 저와 같은 입학 사정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정시를 생각하고 있나요? 수시를 생각하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정시 모집은 여러분들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죠. 재수생 또는 N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들었고 수능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맞출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선발 비율이 수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약 90% 정도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준비하면 우리 대학 쪽에서는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자, 원서 접수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저한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보내줘요? 제가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생이 된 언니 오빠가 있는 이 학생들은 다 알 건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우리 대학을 찾아서 그 학과를 찾고 전형을 찾고 전형료를 결제를 누르게 된다면
이게 저희 쪽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 컴퓨터실에 특정 컴퓨터실에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모니터로 다 뜨게 됩니다. 근데 그냥 스캔한 걸로 뜨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각가지 것을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가 성적의 그래프는 어떤지, 봉사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국영수 각각의 과목의 추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걸 읽고 이 학생들을 평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조건에 굉장히 적합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제까지 했는데 우리 대학 지역 인재 전형에 결제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본복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수시 몇 번까지 쓸 수 있죠? 6번까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번의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전형 진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학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치금 등록이란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등록 기간에 이 등록금의 일부를 학교에다가 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등록금의 일부를 학교에다 입금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 우리 학교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아,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등록할 의사가 있겠거니 하면서 신입생이 될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학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아까 20명이 선발을 하는 학과가 있다. 그러면 20명 안에 들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21명은 불합격이지만 후보 뭐라고 뜰까요? 후보 1번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생은 후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을 하더라도 어떻게 불합격을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까? 후보 순위를 높게 받으면서 불합격을 하는 게 나중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교과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면접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후보 순위를 굉장히 높여두고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각 대학교를 알아보고 이걸 내가 채워야 되겠거니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도 1, 2학년 학생들이거나 3학년 1학기 초에 만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자 그리고 차후에 후보 충원인데 여러분들 아까 원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을 겁니다. 이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 칸을 적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그다음 가족들 전화번호를 가급적 다 적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전화가 안 받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정 전화 이후에는 다음 학생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 원서를 지원하실 때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이후에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니까 면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11월 4일 날 발표가 되므로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 11월 달쯤이 되면 내 친구 주변에는 대학생의 합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 사실 학생부 교과가 당연히 편하죠. 성적 말고는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신 성적은 당연히 잘 받는 게 좋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초중고 12년 동안에서 최후의 한 가지 시험,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죠. 뭡니까?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3학년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내신 성적만 컴퓨터가 추출을 해서 거기서 성적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먼저 학생부 교과는 약 37% 정도 선발을 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은 53% 정도 선발을 합니다. 총 합쳐서 90%, 약 90% 정도는 저희가 수신부집에서 선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중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가장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나오고 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내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거나 우리 학교가, 우리 고등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내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읍면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있지만 내 주소가 동이나 이렇게 도시 지역에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 여름방학 때 잠깐 이 학생이 주소를 옮겨서 부산에 있는 어떤 다른 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이 있으면 이 농어촌 지역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각 대학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별의 대상자 전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엄마 아버지 중에서 엄마랑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니까 이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대상자 지원 증명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증명서가 안 나오면 그 학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증명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수시 6개 중에서 하나를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 학생부 교과에서는 전 과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10개 과목만 봐요. 국어 두 과목, 수학 두 과목, 영어 두 과목, 탐구 두 과목. 학년과 학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잘한 과목들이 있다면 그 과목들만 컴퓨터가 추출해서 성적을 매기겠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이 4등급인데 절반은 전부 1등급이고 10개 과목은 1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8, 9등급이다.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10과목은 전부 1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이 전체 평균이 3등급인 학생보다 교과서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성적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적의 추이의 편차가 큰지 아니면 고르게 그냥 안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면 내가 내 실제 실력보다 더 원하는 대학과 학과로 진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중에서 각 두 과목이 들어갔잖아요. 여덟 과목이 들어갔잖아요. 그 여덟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이제 두 과목이 기타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는 A등급은 1등급으로 환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타 과목 중에 한 과목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성적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과 성적을 추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 있어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이 먼저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학생부를 면밀하게 읽고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전형들은 모두 면접을 실시했어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교 학생부 전형이에요. 그러면 면접이 없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엇만 본다고 했습니까? 내신 성적만 보지만 학생부 종합은 뭐 출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평가라든지 독서 상황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봉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하되 면접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갑자기 낯선 곳에 있었을 때 굉장히 지나치게 긴장한다든지 아니면 언변에 자신이 없다든지 내가 학생부 기록은 좋지만 내가 말할 자신이 없다든지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전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과로 넣기에는 성적이 조금 애매하지만 다른 것들이 풍부한데 나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는 이 전형이 훨씬 도움이 될수 있겠죠. 특히 원거리에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 전형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에 관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부산 가톨릭 대학교인데 우리 학교에 맞는 전형 하나는 갖고 있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주말에 어디 가죠? 보통 성당을 가죠, 그렇죠? 이 성당에는 누가 계십니까?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추천서만 한장 받으면 이 학생이 신자인지 아닌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음 이 신부님을 오늘 처음 만나도 추천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이 전형을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부님께 추천서 받기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나한테 해주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등급컷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에 꼭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형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 추천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천서 한 장만 받으면 되고 이 학생이 추천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만났다라고 해도 이 추천하는 사람이 신부님이시기만 하면 이 학생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목사님의 추천서를 많이 받아요. 교회 가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종종 스님도 있어요. 이 스님도 성직자시긴 하지만 우리 대학의 추천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부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른 기회 대상자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기에 지위에 해당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저희는 지역으로 봅니다. 간혹 부산 지역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마쳤다면 우리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범위가 넓은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형은 저희가 조금 특별합니다. 면접이 있는데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정 문항을 사전에 오픈을 하면 그 오픈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인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전형을 새롭게 이렇게 방식을 바꿔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긴장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형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에서는 5배수를 선발합니다. 5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 면접에서 30%가 추가가 되어 총 100%로 선발이 되는데 면접이 30%라고 해서 무시될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성적이 아닌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 30%로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 뭐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면접에서는 인성,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차후에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은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모집에 합격하는 순간 우리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에서 3학년 학년학기 반영 비율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 잘한 과목들이 많다, 3학년 때 잘한 과목들이 많다 이러면은 본인들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서 간호학과를 넣고 자기 추천 전형에서도 간호학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고른기의 대상자 전형이랑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만 면접날이 같기 때문에 면접날이 다르면 대부분 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추천 전형 하나의 전형에서 간호학과에도 지원하고 임상병리학과에도 지원하고 물리치료학과도 지원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각 전형당 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고교학생부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이지만 면접이 없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성적대는 다음과 같은데 이 성적은 보시는 리플릿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서류평가와 면접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서류평가에서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이 아무래도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저희 리플릿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면접 준비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바람직한 면접 태도 이런 게 뭐냐면 10분 정도 저희가 입학사정관 2명과 학생 1명이 2대1로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머리에 염색을 너무나 심하게 하고 온다거나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온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21세기라도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면접에서의 질문과 답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는 면접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학과니까 혈액의 응고 과정 이런 것들 중요하겠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면접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내가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럼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내렸다 그럼 그 평가는 왜 받은 것 같으냐, 출결사항에 미인정 결석이 있다. 왜 미인정 결석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처럼 본인의 학생부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어떤 자율동아리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서 이 자율동아리 때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1학년 때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간단하게 말을 해봐라라고 해도 책을 읽은 기억이 없대요. 책이 기억이 잘 안 난대.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실제로 했던 자율활동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는 자율동아리고 책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냥 적어줬구나. 선생님들의 평가나 창체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잘 써주는 그냥 합격일 뿐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라고 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입학사정관이 본인 서류를 보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학교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떤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뭐 그 학교 이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물리치료학과도 지원하고 임상병리학과도 지원하고 방사선학과도 지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면접 때 와가지고 본인 학교 왜 오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리치료학과에서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 여학생들의 면접에서 망치는 경우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남학생들은 너무 단답형으로 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다가 끝나고 여학생들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못하다가 그게 머릿속에 맴돌다가 우는 경우가 있어요. 울면 달래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또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공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교복을 입고 온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학교의 교복이거나 아주 명문고의 교복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국가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교복이나 배지 등은 입고 오지 않으시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입고 오셔도 뭐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준비된 가운을 입혀서 면접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갑자기 가운 입으라고 하면 애들이 더 긴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 질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출결사항, 결석이 잦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전혀 문제 없는 학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본인의 단점은 잘 해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은 더 부각할 수 있도록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기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지만 자기 생기부에 대해서 모른다면 면접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모의 면접이나 이런 커리어 가이던스 페스티벌처럼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 교정도 많이 받지만 그 장소에 한번 와보는 것, 그게 정말 큰 경험이거든요. 한번 와본 기억에서 이제 다음에 면접을 다시 볼 때는 그 긴장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대학의 이 학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류가 이런 서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성시 서류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저희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 넘겨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희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입학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학사정관 권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산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깐 준비 좀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